네,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출렁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전일 시장에서 1340원 선을 돌파한 이후에 현재는 1342원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담이 느껴지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04% 하락하면서 2,499포인트 선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에는 2,500포인트 선을 내어줬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더 정확한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하면서 2482포인트에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82포인트에서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오늘까지 합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은 매도 전환하면서 12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구간 기관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섬유 의복 섹터가 2.54%로 가장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FNF가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약해지면서 오늘도 급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업종 지수도 함께 타격을 입고 있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가 1.82%로 2%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종이 목재 섹터 1.66%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섹터와 운송장비 섹터도 1% 넘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운송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의료정밀 섹터인데요. 의료정밀 섹터 장 초반부터 홀로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72%가량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 AI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업종 지수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1.04% 하락한 66,300원을 기록하면서 67,000원 구간 내어줬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2.33% 약세를 기록하면서 113,100원 선까지 밀려나면서 그동안 지켜왔었던 114,000원 구간까지도 내어주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셀업체들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 셀업체들 중에서는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0.95% 오른 53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2% 밀려나고 있고요. 삼성 SDI는 등락을 반복하는데 현재 구간 0.5%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60만 4,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1.29%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18만 3,4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아도 1.15% 하락하면서 7만 7,10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완성차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진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아이오닉5의 올해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7월 판매량 역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56.5%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협력사에도 부품 감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증권업계 분석이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동반으로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주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1%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96% 하락한 14만 4,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네이버도 오늘 1.8%로 2%까지 넘나드는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 약세 속에서도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됐던 종목들이 다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현재 구간 18.85%로 가장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고요. 다산 솔루에타가 15.44% 오른 2,32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삼보토건 그리고 DYD 같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따라오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보토건이 4.3%, DYD가 0.83% 오르고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과 에너지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전일 시장 시간에서부터 오늘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다산 네트워크스 관계자는 이번 MOU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 효율 및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까지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타격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42%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874포인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한 주가 흐름, 지수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863포인트까지 내려가서 바닥을 터치한 이후에 현재는 그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52억 원으로 매도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31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현재 구간 59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 눈에 띄는 종목들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 주들입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구간 6.74%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109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79% 오른 31만 5천 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 주들 투자 심리가 약화되나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LNF까지도 함께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0.94% 오른 21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DX도 오늘 눈여겨보실 만한데요. 7%대 탄력을 받아나가면서 현재는 3만 1,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0.46% 하락한 64,7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도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입니다. 0.26% 하락한 78,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최근에 부진한 실적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14일 합병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룹 간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공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들 쪽으로는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AI 의료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토마토 시스템이 원격 진료 서비스인 사이버 MD 케어를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의료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토마토 시스템이 21% 넘게 탄력 받아 나가고 있고요. 그 아래로 AI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루닛, 뷰노 그리고 딥노이드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 딥노이드는 현재 구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만 루닛과 뷰노는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AI 의료 헬스케어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7년 기준 67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주 살펴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가 퀀텀 연구소가 개발을 했던 LK99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기사를 발표하자 그간 강세를 보였었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익 P&E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구산업, 모비스, 그리고 비츠로테크는 일제히 2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